자기사는 증시 깍두기. 깍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우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골골거리는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네. 자, 얼굴이 지난 시간. 반쪽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때문에. 예, 네, 마스크 그래도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얼굴 작아질 것 같으면은, 다들 병 걸리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네. 일부러 나좀 큰일 걸리게 날 해주세요.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 난리 나지 않겠어요? 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아직 완전치 못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 데까지는 이제 아픈 데 특정하게 아픈 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많이 없어졌고 기능은 조금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동환영 원장님께서 나 아픈 거 보시고 너무 안쓰럽다고 약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기를 그거 후유증에 탈모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아, 무엇보다 진짜 괴로운 얘기였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네. 예, 많이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든요, 코에. 네. 근데 하도 찔러가지고 그 비염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코가 빵 뚫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검사를 여러 번 받았더니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뿅망치 가져왔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제로 쓰죠. 오늘 말고 다음부터는. 네. 네. 저 이거 애기 건데 가지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한테 맞겠다 그러다가. 예. 예. 시장은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못 빼가지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웃은 거고요. 시장은 오늘도 좀 흐름은 좋지 못하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재택근무 첫날이라 버벅대다 끝난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대로 체크를 못했지만 예. 일단은 오늘 중국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오늘 좋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금리를 네 번을 올리고 올리자마자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나스닥이 급락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잘 때는 나스닥이 급락하는 걸 보고 잤는데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로 한시에 마감을 급락했어. 해서 그렇죠. 그 한시에 저점 찍고 계속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악재 뉴스에 이제 그다 던지고 본격적인 반등 뭐 바이더립이 통하는 시장인가 싶었는데 오늘 한국이나 중국 시장 봤을 때는 여전히 매가리가 없는 좀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살짝 좀 아, 우려는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솔루션 특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그 공모화로 돈 빠져나간다고 봐도 크게 잘못된 진단이 아닐 정도로 종목 숫자 빠지는 거 보니까 조금 야 한국 시장 뭐 크게 수익 날것 같지도 않으니 그런데 그 공모에서 돈이나 벌자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 뭐 개인을 비롯해 뭐 전부 다 그런 기관하고 다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큰 IPO가 있을 때는 시장이 자금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쉬운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한국이나 중국이나 근데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그나마 오늘 좀 선방했던 업종들이 은행이랑 바이오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중국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0.7% 하락, 그리고 신천성분지수가 1.3% 하락, 그리고 많이 과창 빠졌네. 50지수가 예. 과창호 지수는 무려 1.8% 하락을 했고요. 창업판도 1.3% 하락.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1월 달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매일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상해에 상장돼 있는 대형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기술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뭐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CAT는 괜찮았나요? 그쪽 업종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CATL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사실 새벽에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중국 전기차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CATL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도 좀 이렇게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CATL은 글쎄요,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큰 공모가 있다 보니까 예, 피어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CATL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뭐큰 변동성은 아직은 안 주는 그런 느낌이다. 예,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제 초매파로 돌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민은행이 어떻게 하는지가 늘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특유의 만만디를 가미한 통화나 재정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요. 중국은 3월 달에 양회가 있는데, 요 양회를 앞두고 일단 지방 정부에서도 너도나도 채권을 발행하고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구형이나 신형 인프라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서 아니면 중국 자체적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식 양적 완화가 특별국채 발행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과거의 아시아발 금융위기, 소위 이제 IMF 때, 그리고 이때가 이제 1차 특별국채 발행이 됐었고, 2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때 한번 이제 두 번째로 발행이 됐었고, 3차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 위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특별국채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 중신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22년에도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근거로 올해 만기 예정인 중국 국채 규모가 1조 위안에 육박을 하는데 이 특별국채 형태로 해가지고 요 내용들이 재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요거를 전환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이나 각종 재정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다 돈이거든요.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의 창구로서 이 특별국채의 필요성이 이제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점들의 국채 발행하고 난 다음에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큰 흐름들의 강세장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그죠? 이 국채까지 발행이 되면은 역대적으로 발행됐을 때 시장이 우상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볼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도 될것 아, 같습니다. 네네. 예, 만약에 그 다만 이제 특별국채가 발행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좀튈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월 10일 현재로 해가지고 중국 지방정부들이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5천 개 이상인데 규모로는 3조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크네요. 이제 3조 위안이라는 숫자도 중요한데 요 인프라 규모가 작년 동일한 시기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해요. 3조면 규모가 어마무시한 건데. 3조 위안이면은 600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600조 원 가까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하지만 어마무시한 규모다. 그렇죠. 엄청난 규모. 죄송합니다. 애기가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두 번째 이제 2년 차가 되는 해인데 보통 중국은 5년 단위로 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또 2년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프로젝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좀 저조했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높은 기저효과를 기대하면서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 특히 이제 특수목적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특수목적채를 발행을 해서 인프라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주요 어떤 섹터, 어떤 인프라 쪽에 주로 이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키워드로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최근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자원 보존, 교통과 에너지, 5G 인프라, 5G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갔습니다. 이제 좀 다시 다시 한번 양해 뭐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라서 땀이 5G 나는데 네, 그리고 교통과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제 인프라 정책 그리고 수자원 보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뉴스로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 시장의 한 시장 상승의 한 축이었던 게 국유 기업들이거든요. 국유 기업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국유 기업들이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나왔던 내용이 또 꾸준한 성장, 뭐 과학기술 혁신의 추진, 위험 예방 강화, 녹색 및 저탄소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국유기업 3개년 운영 과제의 완전한 완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금융이나 눈먼 자금 집행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부실화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국유기업들을 3개년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혁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가 그 개혁 계획의 마지막 해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해거든요. 주로 많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첫 번째로 기업 간의 합병, 그리고 또 보유한 알짜 회사, 자회사들의 과창판이나 창업판 같은 시장으로 상장시켜가지고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막대하게 숨겨진 부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를 그림자 금융을 다시 이제 차환하는 것을 막고 채권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이 지방 정부들이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부채를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게 있는데 특히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비유통주라고 해가지고 아직 시장에 그 나와 있지 않은 출회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보유예수 물량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국유기업 개혁의 3개년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부채도 좀 양성화해야 되고 그 보호예수 물량들도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 제가 중국 정부라면은 주가 올리는데 혈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국유기업들의 상승이 뭐 시장금리 상승이나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인 요소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 이런 것들로 한번 청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인프라나 소비나 뭐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두 가지인데 하나가 코로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춘절이랑 올림픽, 중국 이제 양회라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시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안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북경 옆에 항구 도시인 텐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하거든요. 네, 한 10km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 이제 출퇴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텐진 봉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락다운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소비나 뭐 인프라 부양책을 펼친들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지금 같아요. 또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베이징에 지금 거주하시는 고객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베이징은 이제 셧다운을 하면 완전히 셧다운을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베이징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일주일 정도인가 10일인가 있어야 되는 자가격리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성 밖으로 나가면 나라를 밖을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아무래도 정치 1번지기도 하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철저히 방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려될 수 있는 다시 지금 또 이제 우려가 부각되고 있죠. 중국의 물류나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이제 중국이 12월 달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이 피크아웃이었는데 13.5%가 나왔고 11월 달이 12.9%. 그리고 이제 12월 달 거, 요번에 발표되는 12월 달은 11.1%로 13%, 12%, 11%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진행된다고 하면은 크게 이제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또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것들, 생산자 물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진정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지만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11월 달에 2.3%가 나왔는데 이게 2020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돌파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일단은 2%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생산자 물가랑 다르게 중국은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회복을 하면은 이게 또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어가지고 같이 놓고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내일 또 내용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 네. 저기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도 올해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국유기업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아직 1월달 지금 10일, 오늘 11일밖에 안 되는데 아직 저, 예, 너무 벌써 방방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새벽에 이제 나스닥 시장 급격한 긴축에 대한 공포가 크게 반영되면서 긴 밑꼬리를 달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국 기술 성장주들 단기 반등 여부 계속적으로 고민했지만 아직은 그런 징후가 보이지는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인 비중도 크고 기관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하루는 은행주만 사고 하루는 저기 뭐그 국유기업만 사고 인프라만 사고 이런 식으로 널뛰기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그 전통 인프라나 뭐 국유기업들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도 분명히 사기는 하지만 저변에는 또그 기술 성장주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바텀피싱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게 주가가 바닥을 못 잡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널뛰기 장이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전제로 두는 게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금리 상승 역시 완만하게일지는 모르지만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지켜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변동성 크다 보니까 힘드실 수 있지만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여전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지금 미국에서 안정될 때까지는 신흥국도 안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 낙폭으로 따지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빠진다고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예. 아직까지 조금 진행 중인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사태 파악하되 신흥국이 미국보다 더 좋기는 단기적으로 요 흔들림 속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잘그 오히려 그 기술주보다는 좀 가격 매력 있는 쪽으로 피해 있으면 반등할 때좀그덜 빠져서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아, 네. 저도 이제 성장주들을 아예 이제 안 보는 건 아니고, 많이 빠진 종목들로 해가지고, 보초병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간 사람들이 전화가 잘안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보내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꼭요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쉬었다가 들어오면 신세상에 전 제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짜이첸.